짜라짜짜! 화이팅! 깝시다! 오늘은! 그렇지! 곡공 시작해줄게요. 아니, 이 판은 진짜 완벽하게 기병대 주문술사 할 각이긴 하거든요? 그니까, 아이템 곡공이 두 개 좀 신경 쓰이긴 한데, 그쪽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가보겠습니다. 근데 또 그냥 기병대 주문술사 하면 재미없잖아요? 거기서 약간 브랜드를 힐러 브랜드로 해가지고 이번에 또 바뀐 그림자 총검을 넣어서 하면은 야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해봄. 자, 뭐 지는 거는 당연하고요. 그렇지, 그림자 슬컨지로 바로 총검각 봐주시고, 자 천천히 가겠습니다. BF만 먹으면 돼요. 아, 연패 타야 되는데? 이상하다. 아니, 이게 2연승할 스펙인가? 아, 내 BF. 아이, 몰라. 슬큰지나 더 먹어. 그렇지. 일단 챔피언 운은 기가 막혀. 아이템 운은 망했는데, 챔피언은 기가 막히거든요? 이거 레벨업 하지 말고, 일부러 좀 약하게, 손이 좀, 일부러 떨굴게요. 아니, 손이 좀 떨군다고요, 아저씨. 왜 이렇게 이기는데? 아니, 이길 거면은 계속 이기지. 애매하게 또 한 판 치네. 이게, 크립전 과학은? 역시 못 참는다. 그렇지. 챔피언 오는 기가 막히고, 이거는 레벨업을 한번 합시다. 자, 세조하니까 좀 올려주고, 또 곡궁은 걱정할 게 없죠. 이게 또 거결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, BF 나올 때까지 숨 꽉 참도록 합시다. 이게 참 인생이 애매한 것 같아요. 내가 힐러 브랜드를 사실 여러 번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하려고 할 때마다 아이템이 안 붙거나 겹치거나 해서 못했거든. 근데 또 이렇게 챔피언이 잘 나오니까 아이템 운이 저 세상 갔어. 자, 이렇게 거결도 뭐 나쁘진 않아. 헤카림이, 그러니까 그림자 이온이 좋긴 한데 거결이나 그림자 거결이나 뭘 넣어도 성능은 괜찮거든요. 실은 그냥 헤카림이 사기야. 그렇지. 자, 일단 바로 들어갑니다. 그림자 총검으로 이게 또 약간의 변경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피읍이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. 야, 이거는 힐량 켜야 돼. 힐량 켜가지고 얼마나 되나 보자. 자, 브랜드 박수 짝 한번 던지고 이러면은 지금 확실히 피읍이 되는 게 보이죠. 그러니까 체력이 낮은 챔피언한테 이렇게 힐이 들어가요. 그러면은 헤카림이, 죽었네.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약하지. 아, 이거 많이 약한데? 생각보다 강하네. 와, 진짜 이번 판 챔피언 우는 돌았다. 이성작 잘 나오고. 천천히 갑시다, 천천히. 지는 거 오히려 좋아요. 초밥집 픽스노. 뭐야? 왜 나 초밥집? 아, 이럴 거면 안 졌지. 아, 억울하네. 자, 요거는 블루 갑시다. 블루 브랜드까지 해서 짝짝꿍을 잘해보자고. 자, 한번 레벨업 땡겨서 노틸까지 넣으면은 6렙 조합 완성했고요. 블루까지 넣어가지고 이제 또 힐량이 다를 거야. 왜냐? 블루를 넣었으니까. 자, 저런 데 상대로가 이제 야무지거든. 앞라인에서 기병대가 원래 잘 안 녹잖아요. 이렇게 힐 모션이 잘 보이긴 한다. 야, 세조하니가 녹았네. 그러니까 누누는 좀 어쩔 수 누누는 좀 어쩔 수 없긴 하지. 아, 근데 확실한 거는 괜찮다. 이게 메타덱이 됐으니까 더 괜찮아진 거야. 내가 했을 때는 브랜드가 쓰레기였지만 지금은 또 사기가 됐잖아요. 자, 이렇게 계속 힐하면서 안 죽고 무한 동력으로 이길 수 있다. 아, 헤카림도 삼성작 해야 되는데 약간 빡셀지도. 여기가 P100이지 2등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자, 한물 1월. 이거는 삼성작 다 찍을 때까지 절대 레벨업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절대 나오지도 않죠. 어휴, 헤카림 나와서 다행이다.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마지막 아이템을 원래는 총검을 가는 게 맞거든요. 그러니까 블루 총검 그림자 총검 해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, 만일 안 나오면 다른 템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니까 어차피 빅토르 삼성 찍으면은 실드량이랑 있으니까 막 100개 같은 걸 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. 아싸리 힐량을 늘린다는 마인드도 괜찮을 것 같고요. 헤카림이 본체일지도. 자, 창으로 쇽! 쇽! 그렇지, 이겨주시고. 아, 야, 이거는 운명인 것 같은데? 그림자 슬큰지 묶고 더블로 가?
오케이, 세조아니도 잘 나와주시고요. 이거는 갑시다. 고민할 바에는 아이템을, 아 근데 좀, 아 그래도 주자. 아 그래도 바로 갈게. 자 이러면 또 강해졌거든. 그니까 딜까지 잘 넣으면서 힐도 돼. 자 덤블조끼 같은 거 필요 없죠. 어차피 치명타 데미지가 아니라. 보시면은 딜도 잘 나오고 힐도 지금 엄청 나쁘지 않죠. 잘 되죠. 이렇게 톡 치면서 브랜드가 딜이 단일 딜이어가지고 엄청 세요. 그래갖고 이렇게 때리면은 생각보다 괜찮다. 오호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. 죽어 죽어. 사성 괴생명체 어림도 없지. 왜 이렇게 안 녹냐 근데. 아유 녹죠 녹죠. 그렇지 3연승까지 달려줍니다. 자 이거 픽낚시 한번 해줍니다. 픽낚시 이렇게 해주면은 다리우스 먹으러 가거든요. 그렇죠. 아무도 안 먹으러 가네. 아흠. 자 계속 리롤. 슬슬 창고에 챔피언 쌓이고 있고 그래도 어느정도 풀리고 있으니까 괜찮고 그림자 이용까지 바로 집어넣고 갑시다. 그러니까 이런데 상대로 괜찮죠. 이렇게 세트가 한번 심하게 때리잖아요. 그러면은 헤카림이 녹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힐로 헤카림이 혹시 녹을 수 있는 거를 궁극기 있을 그 체력을 본다고 해야 되나. 지금 보시면은 힐량 3000 넘어가고 있거든. 그러니까 확실히 데캡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. 총검이 안정성이 있긴 한데 그냥 빡딜을 넣어서 힐을 늘리는 게 맞다. 오케이 이겨주시고. 와 근데 한방 한방 딜이 진짜 세긴 하다. 브랜드 한번 던지니까 다 죽냐. 5연승 좋아요. 자 여기서 리로 하는데 진짜 제발 이거 페어만 제발 페어만 한 번에 잘 풀리길. 이거는 노티를 팔자. 설마 또, 아 진짜 제발. 아 이러면 안 되는데. 아 진짜. 아 노틸러스님 미안합니다. 삼성각을 볼라 했는데. 아니 진짜 미치겠네. 아 이게 원래 삼성이 하나 풀리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삼성이 안 풀려가지고 얄궂네요. 이게 원래 참 게임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근데 그 와중에 브랜드 아직도 안 나오고 있네. 그러니까 이 기병대 술사가 삼성작이 안 나오면은 슬슬 5-부터 파워가 빠지거든요. 그래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어떡하지. 제발 여기서 노틸러스가 나오는 참사만 안 일어나면 되거든. 아 나올 거면은 진작에 나오지. 아 정말. 하지만 브랜드 삼성까지 계속 리로를 굴려야 되는 현실. 야 근데 갑자기 빅토르가 또 잘 나왔다. 야 빅토르 아까 거 안 팔았으면 이미 삼성이었다. 엄마.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롤체란 인생이다. 선택과 고난의 연속. 여기서 선택을 잘 하냐 잘 하지 못하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큰 그림이 되지 않을까. 여러분들 모두 좋은 선택과 좋은 인연을 만나시고 꼭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브랜드를 어우씨 브랜드 죽었어. 아 잠깐만. 아 근데 헤카린 삼성 찍으면은 어느 정도 또 괜 안 죽을 텐데 이거? 이게 적토마거든? 아 그렇죠. 어우 깜짝 놀랐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아니 왜 빅토르가 먼저 나오냐고. 자 오케이 브랜드까지. 자 이제부터 갑니다. 이제부터 천천히 레벨업 하시면 돼요. 이 브랜드 삼성이 3450으로 힐량 야무지게 가겠습니다. 아니 근데 이게 아이템이 애매해요. 이게 만일 초밥집에서 보고 먹으면은 인피 만들고 아니면은 거학 만들어야 되거든. 지금 힐량 보시면은 힐량이 슬슬 나오죠. 이게 힐 아마 딜량이 60%가 힐로 들어갈 거거든. 그래가지고 이렇게 힐량이 야무지다. 제가 딱 알았습니다. 진짜 총검 그런 거 주면 안 돼. 무조건 극딜이야. 빅토르 삼성의 실드를 믿어야 돼. 악동도 이제 슬슬 유통기한 오지? 왜냐? 삼성을 찍었기 때문에. 자 들어가시고요. 요거는 이거 내가 생각해봤을 때 이거 태블막 먹으면 미칠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까? 그러니까 자체치간 거는 게 미친 짓이긴 한데 허허. 자 레벨업 해주시고 이거 기병대 하나 올리고. 근데 이게 진짜 나는 괜찮을 것 같거든.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? 이거 줄게요. 고민하지 말고.
그리고 뭐 복원 안 나왔으니까 거학을 빅토르에 주도록 합시다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차피 상대방은 대부분 티감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상관이 없고, 그리고 혹시 피가 이렇게 까이잖아. 그 헤카린 궁극기랑 이렇게 브랜드가 힐해주면은 그 티감을 넘어서 힐을 해주거든? 그래갖고 아마 헤카림이 안 죽지 않을까. 안 죽지 않죠? 탭을 막 넣은 게 오히려 좋죠, 생각보다. 와, 바로스 삼성 찍었네. 근데 여기가 이제 저런 덱이 바로스 삼성 덱이 신비를 안 가잖아요. 아, 잠깐. 신비를 안 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 같은 거에 진짜 취약하거든요. 여기에 나름의 카운터라고 할 수 있지. 그니까 헤카림을 못 뚫어 저렇게. 아무리 바로스 삼성이어도 카림 헤카림은 못 뚫는다. 야, 근데 거의 뚫릴 뻔하긴 했다. 그리고 탭카림이 딜량 1등. 자, 계속해서 레벨업. 이거는 다음 턴에 레일 추가하면 될 것 같고, 스태틱은 뭐 당연히 빅토르 줍시다. 두 명인데 이거 비에고만 좀 조심하면 되거든. 배치만 잘하면은 웬만해선 이길 것 같아. 그러니까 이렇게 악동이랑 싸우면은 그 차이거든. 뭔 차이냐면은 내가 힐량으로 커버를 할 수 있나 아니면은 내가 먼저 뚫리냐의 싸움인데, 진짜 이거 버틸만 할 것 같은데. 아, 근데 여기 빅토르 실드 걷다 줘. 아, 그래도 어느 정도 깎아놨기 때문에 이거 헤카림으로 마무리할 만하거든요. 그러니까 만일 극악무도 같은 것만 안 터지면 돼. 그러니까 헤카림이 극악무도로 만일 티모한테 죽는 것만 아니면은 이 매치업 이길 수 있거든. 그치, 이기지. 어, 근데 왜 이렇게 무섭냐. 이기긴 하는데 뭔가 쌀벌하다. 자, 요거는 레벨업 한번 땡겨주시고 레일을 찾아야 되는데, 아니면은 신비를 더해도 돼. 크게 상관없거든. 레일 안 뜨나? 오케이, 떴다. 이러면은 렐로 그냥 기병대 파워 계속 올리겠습니다. 자, 여기는 뭐 비에고만 피하면은 솔직히 별거 없거든요. 그니까 비에고를 만에 하나 헤카림을 뺏겨버리면은 문제인데. 어? 제발. 어? 오우씨. 어, 진짜 비에고 궁들 때 너무 식겁한 것 같아. 뭐 가볍게 이겨주시고. 자, 뭐 여기는 3기병대일 때도 이겼는데 4기병대인데 진다? 이거는 말도 안 되지. 자, 브랜드로 계속 힐 넣고. 그러니까 브랜드 실드를 줘야 되는데 빅토르가 아, 너무 안 준다. 차라리 그냥 총검이 더 좋았을지도. 자, 일단은 뭐 헤카림이 안 죽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, 뭔가 이 극악무도의 그 불길한 느낌이 뭐지? 잠깐만. 자, 헤카림이 뚫고 들어가잖아. 아니지? 이거. 어, 야, 이거 잡으면 돼. 먼저 잡으면 돼. 티모 먼저 잡으면 되거든? 어, 이거 쪼꼬미 티모는 극악무도가 발동이 안 돼요. 그러니까. 아, 이거 진짜 저거 개빡친다. 극악무도. 아, 쉽지 않네. 이러면은 뭐, 구원밖에 먹을 게 없죠. 자, 뭐 구원은 당연히 세주안이 주고, 이게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배치를 잘하면 되거든요, 티모 상대로는. 아, 기병대 캐네, 선 넘네. 근데 진짜 배치 잘하면 이길만해. 이건 쓰레쉬 오른쪽 배치하고 브랜드를 맨 위에다 배치할게요. 그러니까 이렇게 배치를 해서 최대한 버섯만 안 맞으면 이기거든. 그러니까 버섯 안 맞아가지고 이게 브랜드가 오래 살아야 돼. 내가 봤을 때 빅토르 실드 그딴 거 의미 없고 그냥 브랜드가 공 잘 쓰면 이겨. 확실히 다르죠. 이렇게 티모 공만 안 맞으면은 앞라인 쉽게 녹이는 거였거든. 자, 아닌가?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아, 들어갔죠. 이거 근데 빅토르만 피 많으면은 안 져. 아까는 빅토르가 녹아가지고. 빅토르 톡. 요거는 할만하죠? 제발 한 번에 죽어라. 그렇지, 들어가시고. 자, 이상으로 최신판 힐러 브랜드 덱 한번 알아봤습니다. 따봉.